저는 이런 금속공예 작품을 했고, 이거는 뭐 제 키 정도 되고, 이거는 되게 조그만 라디오가 되는 스몰 오브젝트입니다.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이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. 예술 작품이 어떻게 미술 시장 안에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. 정보가 없이는 현대 미술은 판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. 그죠? 팝 아트는 1960년대 미국에서 성행했던, 발전했던 예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팝 아트는 주로 하찮은 개체를 미술의 서브젝트, 미술의 주제로 다뤘는데, 이게 미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단지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가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죠. 브랜드는 한 회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의식적인 요소입니다. 맛과 색깔과 향기만으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,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느냐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, 아니 전부가 어떤 콜라가 더 맛있고 향기가 좋고 이런 거를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콜라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자, 코카콜라는 브랜드 컬러는 레드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쭤봤을 때 바로 생각났던 것처럼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입니다. 브랜드 로열티는 한국말로 하면 브랜드 충성도입니다. 즉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호감 또는 애착의 정도를 말합니다.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가 기억될 수 있게, 콜라 하면 딱 코카콜라로 기억될 수 있게 계속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브랜드가 색깔로서 자리 잡고 있죠. 이거는 브랜드 이미지 중에 하나로 브랜드 컬러라고 하는데,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분들이 기억될 수 있게 쉽게 만드는 겁니다.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을 브랜딩하는 겁니다. 여러분 개개인들을 여러분들의 경쟁자들과 차별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. 요즘 회사들이 공모전의 수상자들에 한해서 인턴십 기회를 주고, 그리고 채용을 할 때 좀 더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여러분들의 스킬들을 실제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평가 말고 이게 실무에 나가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모전에 참여가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. 여러분들이 영어 환경에 노출되면 금방 많이 받아들일 겁니다. 늙어서 외국 가는 것보다 젊었을 때,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서 부딪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가 사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짓고, 앞으로의 10년이 우리의 평생을 결정짓는다. 제가 보기에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. 저는 좀 게을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, 그 친구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